2010년에 대한민국은 상당히 전국이 불안했습니다. 3월에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극악으로 치달았죠.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남북관계를 더더욱 악화시켰는데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김정은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 군부와 당권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불안한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중 대한민국에서는 호국훈련이 실시되게 됩니다. 호국훈련이란 국군 단독의 전국급 합동훈련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실시되는 군사훈련을 지칭합니다. 대규모 훈련인 만큼 실제 군부대들이 기동하면서 장애물 설치, 적과의 교전 등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군이 호국훈련을 진행하자 북한은 실질적인 침략행위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당장 포사격을 멈추라는 통지문까지 발송하며 노발대발하였죠. 이때 대한민국은 훈련 중단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국군이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북관계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변하게 된 것이죠. 이곳 연평도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죠.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는 연평부대였습니다. 연평부대는 연대급 부대였죠. 이들은 대한민국 해병대 직할부대인데요. 이들은 평시에 대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의 경계 및 적의 침투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북한의 국지 도발을 대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부대였습니다. 전시에는 연평도 일대에 상륙하는 북한군에 맞서 수비하고 유사시 바로 상륙함을 타고 북한에 상륙을 하는 군부대였죠. 연평도는 서해 5도 중 일부인데요. 이곳에 바로 북쪽이 북한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군사시설로부터 4.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연평도를 노리고 있는 무독 포진지와 개머리 포진지는 계속해서 연평도를 향해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서해 5도는 북한의 포위하는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북한 입장에선 이곳에 불침선 5척이 앞바다에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북한은 이 서해 5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이때 당시 연평부대에는 K9 자주포 6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격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K9 자주포 한 문이 훈련을 진행하기 전에 불발탄 문제로 고장이 난 상태여서 5문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10시 15분부터 14시 24분까지 4시간 동안 포격훈련을 진행합니다. 이 포격훈련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의 포격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평도 하늘에서 갑자기 무언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갱음과 함께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처음 포탄이 떨어지고 사격훈련 중에 잘못 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폭탄이 날아오고 있었죠. 그리고 마을과 군부대를 명중시키며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빠르게 파악되었습니다. 북한 쪽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격을 진행할 국가가 북한밖에 없기도 했고요. 이 공격이 북한의 폭격인 것을 확인한 연평부대는 K9 자주포를 포상 내부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대피호로 대피하게 되었죠. 연평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해 마을은 쑥대밭이 되기 시작했고 마을 주민들은 놀라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면적인 공격이었죠. 심지어 초반 폭격으로 인하여 K9 자주포 두 문이 손상을 받아 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평도의 거의 모든 지역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곳곳이 폭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죠. 이때 북한군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포, 130mm 대구경포 등을 이용하여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한 무차별 폭격을 진행했습니다. 14시 38분 북한군의 첫 폭격 이후 4분 만에 이 소식이 합창과 청와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이 북한군의 도발 행위임을 직감하고 즉각 KF-16과 F-15K를 출격시키게 됩니다. 이때 KF-16기 4대와 F-15K 4대가 긴급 출격되었습니다. 또한 해군에서도 해군 함정들을 NLL 인근으로 보내게 되었죠. 북한도 이에 대응해 미그 23 세대를 출격시켰고 경비정까지 출동시켰죠. 해상과 공중에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겁니다. 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었고 경찰청에서도 인천광역시 전역에 가포 비상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식은 미국에게도 전달되었는데요. 미국은 오키나와에서 F-22와 공중급유기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시키게 됩니다. 14시 41분경에 북한군의 폭격이 잠잠해지자 연평부대는 즉각 K9 자주포들을 재배치해 첫 피격이 있고 난 뒤 13분 후에 14시 47분부터 대응폭격을 실시하게 됩니다. 북한의 무도포진지와 개머리 포진지 방향으로 폭격을 실시하였죠. 마침 K9 자주포 한 문을 긴급수리한 데 성공하여 총 4문을 투입해 북한군 포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폭격훈련을 진행한지라 포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직접 해병대원들이 포탄을 들고 K9 자주포까지 운반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때 연평부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도발인지 아니면 한국전쟁의 재발인지를 말이죠. 만약 제2차
한국 전쟁이라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포탄을 아끼할 필요가 있었죠. 전쟁이라면 어떻게든 연평도를 사수해야 했고 다음 날에도 포격전을 해야 했기에 포탄을 대량으로 소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초기에 200발의 북한군 포탄에 비해 50여발 정도의 대응 사격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북한이 다시 레이더 기지를 노리고 포격을 개시하다 보니 또다시 포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북한은 방사포, 열압력탄을 포함하여 포격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탄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작은 파편들로 퍼지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로 인하여 연평도에 복무하던 서정우 해병과 문강욱 해병이 전사하게 되었고 6명이 중상, 10명이 경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도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2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명의 민간인이 경상을 입게 됩니다. 또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들로 인하여 군 막사가 파괴되었고 인근 숲 10곳이 불에 탔죠. 상가 건물이 붕괴되었고 전기도 끊어져서 연평도는 완전히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북한도 국군의 대응 포격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받았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군 10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했다는 한 소식통의 주장이 있으니 적어도 국군보다는 큰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후 15시 41분부터 북한군이 포격을 중지하고 대치 중이던 북한 미그 23이 도주하면서 국군이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했고요. 포격이 멈추자 정부에서는 즉각 연평도에는 1700여 명의 주민들을 대피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서 확정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연평도 포격 당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계획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미국은 보복이 전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한국을 겨우겨우 설득해 만류시켰다고 합니다. 오늘날 연평도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민들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꽃게 어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연평도의 주민들은 이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죠. 이런 평화는 갑자기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무수히 많은 피들로 얻어낸 것이었죠. 연평도 포격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을 지키기 위해 쓰러져간 어제의 군인들과 내일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오늘의 군인들을 위하여 이 영상을 바칩니다.